엉덩이가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냐?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 이렇게 했었을 때 엉덩이가 정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안녕, 기록이들 소유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오프닝을 아까 집에서 사실 찍고 왔어요. 찍고 왔는데 잘못 찍혔어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됐는데, 일단 새해 하면은 사실 운동 계획을 정말 많이 잡으시잖아요. 1월 한 달은 정말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서 엉덩이가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냐,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은 문의와 질문을 주셔가지고 엉덩이, 올해 엉덩이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엉덩이 운동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엉덩이 운동하면 다리가 두꺼워져서 싫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느꼈을 때, 전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 크기가 커질수록 허벅지도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다리는 말랐는데 엉덩이면 빵!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버리세요. 왜냐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복근 운동이랑 비슷해요. 안 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엉덩이 운동도 안 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 운동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듣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엉덩이 운동은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해줘야지 엉덩이가 커질 수 있다, 예쁘게. 요즘에 제가 엉덩이 운동하는 루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건데 세 가지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에이비덕션인데, 일단 스쿼트는 사실 저도 옛날에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스쿼트는 운동이 아니라 준비 운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조금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나 운동한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그 다음 운동이 들어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엉덩이가 잘 먹더라고요. 저는 일단 스쿼트 할 때 엉덩이, 그러니까 내 자극점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스쿼트를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면, 일단 다리는 앞에서 보여드리면, 저는 사실 어깨만 조금 넓게 잡고 다리를 살짝 열어줍니다. 근데 이때 보통 헬스장 가면 어디든 선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을 일자로 맞춰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딱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리는 해주시고, 일단 내가 엉덩이가 어디에 자극이 올지를 느끼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 같아요. 스쿼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해줄 거예요. 데드리프트 할 때 중요점은, 보통 이제 데드리프트라 함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좀 더 위로, 여기서 위로 올라오듯이 이렇게 힘을 좀 내려가시고, 지금 그냥 집에서 하실 때도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엉덩이를 좀 이렇게 이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가 당기거든요. 그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엉덩이가 당기는 걸 느끼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기 엉덩이를 보면 여기에 뼈가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열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요. 보통 좀 이따 다시 한번 찍어야 되는데 네, 강민혁 군입니다. 일단 지금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 보통 이 바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건 20kg고요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가 하늘 위로 가게끔 느낌을 찾으시면서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한 세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엉덩이가 하늘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할 때 팔을 잡았을 때 어깨가 말리지 않게, 어깨 말리지 않게 최대한 여기쯤 붙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열어주시면서 당겨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엉덩이의 꽃이죠. 에이비덕션을 할 건데 저의 팁은 드롭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점점 줄이면서 전 세 번의 드롭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45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35, 20 뭐 이런 식으로 드롭을 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점점 무게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끝까지 자극이 오게끔. 이렇게 했었을 때 엉덩이가 정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저랑 무게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제 무게를 해야 된다. 제 무게는 아마 초보자이신 분들은 조금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헬스장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기계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습니다. 앉으면 여기에 바가 있고 여기에 바가 있어요. 이 바로 이렇게 당기셔서 열었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끝나고 나서는 다시 얘를 당겨서 이렇게 모아준 상태에서 다음에 무게를 바꿔주시면 돼요. 네, 저는 오늘 75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지금 엉덩이가 불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비폴 집에 찍었는데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연기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좀 더 채워진 게 오늘 제가 이렇게 힙업 운동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이게 하다 보면 내 뭔가 엉덩이가 점점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뿌듯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꼭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셨거나 그런 게 있다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니까 뭔가 몸이 상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건강도 함께 같이 꼭 챙기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은 팁이 되길 바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힘들어.